자, 9년입니다. 935년 겨울 10월에 왕은 사방의 토지가 모두 남의 소유가 되어 국력이 약해지고 세력이 작아져 스스로 편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여겨 여러 신하들과 국토를 들어 태조에게 항복하고자 논의했다.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혹자는 옳다 하고 혹자는 옳지 않다고 했다. 왕자가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수습해 스스로 수비하다가 힘이 닿은 후에 그만둬야지 어찌 1000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베이 남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자꾸 위태로움이 이와 같이 형세를 보존할 수가 없다. 이미 강해질 수 없고 또 약해질 수도 없으니 죄 없는 백성들의 간과 뇌장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일을 나는 참아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실랑 김봉휴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에서 태조에게 항복하기를 청했다. 왕자가 울며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에 들어가 바위에 기대어 집으로 삼고 삼비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 개골산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여기 죠. 금강산 지금 못 가는 금강산 요 태자가 바로 이제 삼비옷을 입었다 그래서 마의태자라 그래요. 마의태자 마라는 게 삼배잖아. 삼배 마의태자 결론적으로 나라가 망한 거지 뭐 씨바. 자, 11월에 태조가 왕의 편지를 받고 대상 왕철 등을 보내 맞이하게 했다. 왕은 모든 관료를 이끌고 왕도에서 나와 태조에게 귀순하였는데 아름다운 수레와 보석으로 치장한 말이 30여리에 걸쳐 이어지며 길을 메우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과 치늘어졌다. 천년 사직이 망하니까 시발 늘어서죠. 태조가 교회로 나가 영접하고 위로하며 궁궐 동쪽에 제일 좋은 거처 한 곳을 주고 장녀 낭랑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 장녀를 받았습니다. 신라왕이니까 이 정도 배우 담는 거예요.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12월에 왕을 정승공으로 봉해서 지위가 태자보다 위에 있게 했고 봉록 1천석을 주었다. 시종하는 관원과 장수들은 모두 예전 그대로 채용했으며 신라를 고쳐 경주라고 하고 공의 시급으로 삼았다. 바로 이때부터 경주가 됩니다. 처음에 신라가 항복했을 때 태조가 아주 기뻐하며 이미 후한 예의로 대하고 사자를 보내 알려 말하기를 지금 왕께서 나라를 저에게 주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원컨대 왕의 종실과 혼인을 맺어 장인과 사이의 우호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왕이 답해 말하기를 저의 큰아버지 억렴 잡가는 지대야 군사인데 그의 딸이 덕과 용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집안 살림을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조가 마침내 그녀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현종이다. 아, 현종의 아빠로서 안종으로 추봉된 이다. 현종이라는 게 이제 고려의 현종이죠. 고려의 현종. 경종 헌화대왕 때 이르러 정승공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고 정승공을 상보령으로 삼았다. 현종이면 언제죠? 태해 정광 경성목 현이네. 태종,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그 다음이 현종이네. 그랬다네. 태종, 그러니까 현종은 신라의 피를 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말하자면. 자, 공이라는 게 이제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정승공, 경순왕. 공은 대송, 송나라 흥국 4년, 978년 무인에 돌아가셨으니 시호를 경순이라고 했다. 효애라고 됐답니다. 효애 왕이라고 됐답니다. 자, 나라 사람들이 시조대왕에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를 세 대로 나누었다. 처음으로 진덕왕까지의 28왕을 일러 상대라고 하고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의 8왕을 중대라고 하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의 20왕을 일러 하대라고 했다. 이게 상대, 중대, 하대의 기준입니다. 1연은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상공유사에서는, 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상공유사에서는 이제 상중하대 이렇게 보는 거죠. 중대는 바로 무혈왕계입니다. 무혈왕계. 하대에는 이제 대부분 다 원성왕계죠. 자, 논에서 말한다. 신라의 박씨,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고 김씨는 금괴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나 혹은 금수레를 탔다고도 한다. 이는 아주 괴이해서 믿을 수가 없으나 세속에서는 철호 전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정화연간에, 요거는 뭐 송나라 때 연호겠죠. 정화연간에 우리 조정은 상서 이사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는데 신 부식이, 나 부식이 문한의 인물을 띄고 보조해서 갔다. 우신관에 이르러 한 집의 선녀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관반 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니들 나라의 신인데 니들은 아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말하기를 얘기해 주려고 말한 거야? 옛날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어 진안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니 해동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실의 딸은 지상의 신선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상이다 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전설이 있었나봐요. 자, 신은 또 송나라의 사신, 나는 김부식은 또 송나라의 사신 왕량이 동신 성모에게 제사 지내는 글을 보았는데 현명한 사람을 잉태 나라를 처음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동신, 동쪽으로 간 신이 곧 선도산의 성모임을 알았으나 그 아들이 어느 때 왕노릇을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제 다만 그 시초를 살펴보면 윗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검수하고 남을 위해서는 관대하며 관청은 간략히 설치하고 행사는 간소하게 하였다. 지극한 정성으로 중국을 섬겨 산 넘고 바다 건너 조빙하는 사신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고 항상 자제를 보내 조정에 나아가 숙이하게 하고 국하게 들여보내 강습하게 했다. 이로써 성현의 교화를 계승해 거친 풍속을 고쳐 예의 나라가 되었다. 또 황제군의 위엄과 이 황제군이라는 거는 그 짝눈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짝눈이하고 짝눈이 새끼. 황제군의 위엄과 신령스러움에 기대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그 땅으로도 군현으로 삼았으니 용성하다고 이름만하다. 그러나 부처의 법을 받들어 그 폐단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부처라는 게 부처님. 마을에 탑과 절이 줄비하고 백성들이 승려가 되어 달아나 병사와 농민이 점차 줄어들어 나라가 날도 쇠약해지니 어찌 어지러워지고 멸망하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김부시가 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로 땡중들은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 경혜왕은 더욱 노는 데 빠져 궁인과 좌우 신하들과 포석정으로 놀러나가 견원이 왔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군 문 밖에 한금호와 누각 위에 장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거는 다 중국놈들인데 고사가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경순왕이 태조께 귀순한 것은 비록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칭찬할 만하다. 힘이 꺾이고 세력이 다했으면 반드시 그 종족은 망하고. 안녕하세요. 야, 이거 신라본기집 마지막에는 잘 들었다, 야. 무관 백성들에게까지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영을 기다리지 않고 부고를 봉하고, 부고라는 거는 그거, 창고. 군현을 기록해 귀순했으니 조정에 공을 세운 것과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 것이 아주 컸다. 옛날에 전씨가 5월의 땅을 송나라에 바친 이를 두고 소자첨이 그를 충신이라 했는데 이제 신라의 공덕은 그것보다 한참 더하다. 전씨 5월 이거는 아마 송나라가 5대 19국 시대를 끝낼 때 19국을 통일할 때 이른 것 같네요. 우리 태조께서 비빈이 많고 그 자손 역시 번창했지만 현종은 신라의 외손에서 나와 보위에 올랐으며 그 후에 왕통을 계승한 이는 모두 그의 자손이니 어찌 음덕의 응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로 신라본기가 끝입니다. 씨바 끝이다.